딱 보니까 구준 씨는 생각이 많은 편이신가 봐요. 딱 보니까 구준 씨는 깔끔한 편이신가 봐요. 딱 보니까 구준 씨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. 스케줄이요? 언제 볼까요? 다다다다다다 다음 주 토요일이요. 아, 오케이. 좋아요. 소개팅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절하는 기술도 늘어간다. 내가 남 상처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무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었나 하는 걱정도. 그녀, 나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긴장되고 부끄러워 시선을 피해버리는 언제나 여자. 내 앞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어필하는 그런 귀여운 여자. 나랑 함께 있으면 은근슬쩍 새어나오는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쾌한 여자. 보고 있는 중에도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있는 중에도 다음번에 만날 날짜를 계획하는 체계적인 여자. 그래서 나는 스케줄이요? 언제 볼까요? 정도는 물어봐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다다다다 다음 주 저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집착하는 그녀. 그렇다. 그녀의 눈, 그녀의 입술, 그녀의 몸짓으로 볼 때 그녀는 이미 나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 분명하다. 그래서 나는 큰 맘 먹고 그녀를 허락하기로 한다. 아, 오케이. 좋아요. 나는 몇 주 동안 나를 못 볼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가끔 문자를 보내주기로 한다. 혹시 그녀가 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? 그녀가 나를 과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을까? 어떻게 하면 그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? 당연히 그녀는 내가 먼저 고백해주길 바라는 것이 분명할 테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해주는 게 당연히 남자다울 테고 내심 기뻐할 그녀를 생각하며 은근슬쩍 그녀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로 한다. 아무튼 그녀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 되었다. 인연이라는 게 되고자 하는 만큼 안 되고자 하는 것도 참 힘들다.